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유지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이번 국가신용등급 및 전망 유지 결정이 견고한 대외 건전성과 거시경제 회복력, 수출 부분의 역동성과 지정학적 리스크, 그리고 거버넌스 지표 부진과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문제 등을 반영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또 한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도 안정적으로 기존과 같이 유지했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지난해 10월에 제시한 2.1%를 유지했습니다. 피치는 최근 수출 반등을 주도하고 있는 반도체 부분이 인공지능 관련 수요에 힘입어 내년까지 긍정적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어 한국의 재정 수지에 대해서는 내년까지 적자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면서도 재정 준칙 법제화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황으로 4월 총선이 이번 정부의 재정 정책 추진 동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